지금은 제가 해줄 때 운명 공동체라고. 운명 공동체. 이게 1탄 강의잖아요. 뭐든지 팀이 함께 하라, 팀이. 팀이 함께. 혼자서 뭘 하지 마라, 혼자서. 이건 시대의 사명이야.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, 제 혼자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거든. 제 혼자 하는 거는 그만하겠다. 그래서 모든 걸 지금 시스템을 바꾼단 말이야, 시스템. 뭐, 팀이 하도록.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속 내가 하잖아요. 본인의 노력. 본인의 노력. 플러스 주위의 도움. 근데 본인의 노력은 5% 미만이다고. 주위가 95% 이상 도와준 거라. 이렇게 95% 이상 도와준 이분들의 마음을 자기가 감사하면서 잘 받들지 못하면 자기는 하루아침 회장끄래요. 제발 착각하지 마라. 내가 했다 이렇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. 이게 여러분 인생을 다 망친다고.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. 이게 체크가 안 되잖아. 그럼 하루아침에 끝나.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. 운명 공동체인 줄 알아라.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일러주는데도 개인의 사소한 욕심으로 눈이 어두우면 다 죽는다. 빨리 눈을 뜨라고 지금 계속 안내하는 거거든. 더 이상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. 빨리 눈치를 채라. 오직 도와준 덕분에 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고마운 행동을 해야 돼. 그래, 지속적으로 도와줘. 이거 하나만 알면 인생이 성공할지 안 할지 끝이 나. 그게 제일 중요한 위기야. 도와준 덕분에 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할 때 이미 이제 위기가 온단 말이야. 그럼 끝이야. 그래, 네 잘났다 한번 해봐. 하루아침에 끝나. 이게 딱 자리 잡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한 발쭉 가면 하루아침에 끝난다고. 왜? 안 도와주면 끝나.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. 자, 제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지금 이 일자리 창출을 보자 이 말이야. 보통 보면 그 톨게이트에 지금 돈을 주고 받는 사람이 있어가 거기 뭐 교대 근무를 하더라고. 그 전에 보면. 근데 내가 지금 고속도로 지나가면 아무도 사람이 없어. 뭐 하이패스 뭐 이런 거 뭐 툭툭 뭐 그다음 뭐 신용카드로 탁 뭐 이런 거 뭐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. 그래서 뭐 백화점인데도 그 공용 주차장 보면 그 나갈 때 보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던데. 아 그도 또 무시 툭 옆으로 끝나보고. 잘 봐 우리 주위에. 고속도로 공사할 때 그 전에 보면 뭐 마스크가 사람이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가 지가 막 이런 거 하고 있더만. 와.